그 하락장을 대비하는 그 니나 누님만의 좀 그런 대처법이 있나요? 하락장이 아무래도 매매가가 내려가는데, 저희는 이제 투자할 때 전세가가 중요하다 보니까, 전세가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저희는 하락장이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준비만 하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좀 두려운 거는 역전세라든지 공시 리스크인데, 이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유 자금을 비축해 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역전세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2년 전에 내가 이제 계약을 했는데 2년이 지나서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어라? 전세가 더 오히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임차인분한테 돈을 더 내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를 오히려 좀더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할 때 혹시 본인만의 그런 투자 원칙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투자 원칙은 이제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욕심을 많이 내지 말자라는, 네. 그래서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목표를 이루려면은 이제 투자 시장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리스크 관리도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유 자금은 조금씩은 두고 이제 투자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 뭐, 마이너스 통장을 땡겨서 투자를 한다거나, 뭐,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리스크를 걸고 투자하지 않는다는 네, 말씀이실까요? 가급적이면 그런 리스크는 이제 피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고, 이제 마이너스 통장은 이제 아무래도 또 이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확보는 마련을 해, 해놓지만, 그렇죠. 네. 확보는 해놓지만, 이제 시장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역전세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마통을 뚫어는 놓는다. 요 그렇죠. 정도로, 네.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이라는 게또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이 네, 맞아요. 마통. 맞습니다. 직장인의 또 유일한 장점이 있으니까. 네. 지금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오면서 또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도 있고 힘들었던 일도 있었겠지만 그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좀 뿌듯했던 네. 기억도 있나요? 네, 제일 최근에 뿌듯했던 게 부모님 실거주 집을 옮겨드린 거거든요. 네, 저희 부모님은 이제 지방에 한 단독주택에 40여 년간 사셨어요. 한 집에서 이제 사셨고, 근데 나름 거기가 입지가 좋은데 한 40여 년 정도 되면 이제 재개발이나 이런 이슈가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식적인 재개발은 아니고 민간 매입 형태로 해서 재개발이 진행이 됐는데, 근데 부모님은 거기서만 사시다 보니까 이게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치, 모르셨던 모르죠. 거예요. 그래서 진행한다고 하니 일찌감치 이제 계약서를 쓰시고 하셔서 주변 대비해서 너무 싸게 파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 부동산을 한다고 얘기를 안 했었던 때라서,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일은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주변에 이제 부모님 이제 취향이나 이제 어디 좀 니즈를 좀 듣고 나서, 그리고 임장, 매물 임장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그 임장 일정을 짜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이제 매물 임장을 하면서 옮길 수 있는 집을 찾아봤어요. 엄마랑 같이. 엄마 네.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힘들어했죠. 그 다음날 이제 몸살 났다고 그래도 하더라고요. 또내 네. 집 사는 거니까 네, 또 다닐만 맞아요. 하지. 네. 그리고 또 아파트에 안 살아보셨으니까 나는 단독주택이 좋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임장 가서 이제 또또 구경하면 달라지지. 우리가 맞아요. 안 네. 살아봐서 모르는 거지. 살아보면 그렇더라고요. 또 단독주택 가기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임장 가서 매물도 보시고, 이제 수납이나 이런 게또 워낙 잘돼 있으니까 그런 걸 보시면서 조금 바뀌셨고요. 계약까지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아, 얘가 진짜 나가서도 투자 활동이나 이런 거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좀 신뢰를 많이 쌓게 됐고요. 그리고 그때는 또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또 말은 안 한다고 했는데, 엄마 친구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제가 또 야무진 딸로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막 자랑하고 싶어. 아,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네. 지금 실거주를 사신 네, 거고. 실거주까지 계약을 하게 됐어요. 아, 근데 그럼 왜 처음에 네. 부동산 투자 공부한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일단 몰입을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어가지고, 일단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오르면 그때는 이제 도와드리는 입장으로 이제 대화를 하고 싶었고, 그 전까지는 좀, 네, 말씀을 아예 안 드렸죠. 왜냐면 걱정하시고.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 주변에도 뭐 네. 부동산으로 뭐 재테크를 한다거나 성과를 낸 그런 그 사례들을 좀 많이 보셨으면은 네. 좀덜 그랬을 텐데 네.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선입견이 좀 있는 경우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더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는 게 그러니까 부동산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네. 어찌됐든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알면은 사고 팔고 뭐 임차를 하고 이러는 그 과정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딘가엔 또 살아야 되고 꼭 네.
하지 않더라도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미리 그런 관련 지식을 알고 있으면 언젠가는 꼭 써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이런 좀 부동산 관련된 좀 지식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또 성격도 엄청 밝으시고 이제 우리가 또 물건을 사려면 부동산을 가야 되잖아요. 네. 예약도 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살면서 부동산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맞아요. 솔직히 한 번이나 갈까 말까인데 그때 부동산 처음 갈 때 좀 두렵거나 이렇게 좀 어색하거나 힘들지 않았어요? 네,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는데 그때는 이제 동료분들 같이 갔구나. 네. 예를 들면 이제 나이가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가면 주로 리드를 많이 해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적응을 했고요. 점차 이제 기회가 쌓이면서는 저희가 또 대일카대기 인간관계로 배운 여자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들 대응할 때 먼저 부동산 사장님이 이제 좋아하는 거 그리고 하고 싶으신 말을 먼저 듣는 거를 좀 중요시했어요. 예를 들면은 예약한 부동산 사장님이 보유한 매물 중에서 이제 분양권이 많다 이러면 분양권에 대한 질문을 이제 넌지시 던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되게 또 제 이야기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재개발이 많다라고 하면 그 얘기하는 얘기를 하면은 또 저는 팁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밖에 뭐 자녀 이야기나 사장님들 중에서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 선배님들로서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면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 되게 좀 친해져서 매물이나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부산 토박이라서 보니까 경남권 임장 갈 때 되게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의 강점이 사투리 패치. 그래서 사투리로 친근하게 말을 하면 사장님들은 이제 또 되게 아 동양이구나 이런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 지역색이 강하잖아. 난 전라도인데 내가 경상도 가서 경상도 사투리 쓰면서 하는 건 좀 어렵고. 맞아요. 요거는 약간 좀 지역적인 부분이 있네요. 맞습니다. 이건 지역적으로 이제 경남권에만 통하는 이런 사투리. 뭐 어쨌든 네. 뭐 각 어디 뭐 자기의 그 출신에 따라서 네. 그 어디에서 이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네. 또 그 부분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다르게 있겠죠. 네, 맞아요. 네. 그럼 부동산 사장님하고 네. 좀 연락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 네, 맞습니다. 연락을 하고 또 주로 이제 전화 임장으로 해서 그때 상황이나 이제 금매나 이런 거를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종종 자주 연락하고 있어요. 그럼 부동산 가는 게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은 네. 니나 누님처럼 처음에 좀 동료들하고 같이 가보는 것도 좀 방법이 있겠네요. 네, 맞아요. 같이 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저도 처음에 갈 때는 네. 되게 말 잘하게 생겼잖아요. 네. 나 사장님 앉아봐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안 그랬어요. 왜냐면 네. 저는 제가 사투리를 쓰니까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수도권 임장을 처음 시작을 네. 했거든요. 사투리를 쓰면 사람들이 저를 무시할까 봐. 그러니까 괜히 자격지심에 네. 자격지심에 사장님은 물어보진 않는데 그냥 이 꾹 담고 집 좀 보여주세요. 너무 어색하게. 네. 진짜 이랬어요. 왜냐면 말을 많이 하면 네. 괜히 또 이렇게 무시당할까봐 그랬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또 친절하게 또 대해주시고, 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기죽지 마셔라. 어찌됐든 우리가 물건을 보고 또 좋으면 또 그 물건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한테도 또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이니까, 너무 기죽지 말아라. 네. 하지만 어렵다면, 동료들하고 같이 가는 연습을 하셔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니나 누님 이야기 들으니까 좀 이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나도 좀 시작을 해볼까 하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그럼 가장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네. 알려주십시오. 일단은 부동산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다면 이미 부동산 투자는 시작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미 관심이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관심에서부터 이제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한다면 역시 강의를 듣는 걸 저는 강력 추천하는 편이에요. 네, 그게 만약에 어렵다라고 한다면 책이나 지금과 같이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내가 사는 곳 주변부터 다녀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변의 아파트도 가보고 그 주변 상권은 어떤지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지 이런 거 보면서 감각을 조금씩 쌓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살고 싶어하는 곳이나 살기 좋은 곳 이런 거를 익혀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내가 살고 있는 집 그 근처부터 가까운 네. 데부터 먼저 해야지. 맞아요. 처음부터 지방 가라고 하면 두려워서 못 가요. 네, 일단 이제 가까운 데부터 좀 그래야 좀 잘 아는 지역이니까. 그렇다면 또 요즘에는 또 주변에서도 또 투자를 안 하는 또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투자한다고 하면. 네. 야, 요즘 다주택자 세금이 어마어마하는데 뭐 남는 게 있니?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아예 애초에 그냥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안 갖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대금, 세금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도 이제 세금도 이제 두려운 게 막연하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감당 가능한 세금이면 세금을 부담하고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 나가서 이제 월급을 받을 때 거기서도 이제 근로소득세를 비롯해서 다양한 좀 세금이 붙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일을 안 나갈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한다면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어떤 뭐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이제 소득이 그러니까 그 이익이 난 상태에서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그 부분을 좀 더 크게 생각한다. 네, 맞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가 또 연봉 야 니네 연봉 올려줄게 하는데 또 저 세금 많이 떼니까 싫어요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그렇게 네. 생각하는 것도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싱글로 이제 투자를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속해 나가면서 싱글 투자자들이 좀 이렇게 장점이라고 하면은 시간이 많은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좀 잘 활용을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싱글 투자자라서 장점은 이제 시간이 많다는 거가 있어서 그래서 주중이나 그리고 제가 또 롱디였으니까 롱디, 그 시간에는 이제 강의를 듣거나 하면서 그리고 또 임장을 가면서 시간을 이제 활용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싱글이 좀 좋은 점, 약점은 종잣돈이 좀 부족하다. 돈이 모으기 어렵죠. 네. 혼자 벌려니까 아무래도. 맞아요. 그런데 또 장점은 뭐냐면 저희 또 회사 다니시는 분은 아실 텐데 결제 라인이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제 회사에서 이제 팀장님이나 이제 상무님 결제선을 이제 타는 것처럼 이제 부부나 이제 가족이 연계돼 있으면 의사 결정할 때 시간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싱글은 제가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투자를 하면 돼요. 그래서 혼자 의사결정을 하면 되니까 그런 점이 좀 강점이 있었고 그리고 지방 임장 갈 때 가족분들한테 특히 애 있을 경우에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애 팽개치고 네가 어딜 가려고 그러니 내가 얼마나 벌겠다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가려면은 그냥 1번 예약을 한다. 그리고 2번은 내려간다.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이 간단하다는 점이 있어서 그걸 강점으로 해서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싱글로 이렇게 투자를 지속해 오면서 제가 알기로는 또 좀 장점이 있었나요? 또 그 외에 또 다른 장점이 있었나요? 또 본인 뭐 성향에 맞아서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보니까 네. 20대 때 후회 없이 네. 놀았던 요게 오히려 또 장점이 됐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저도 이제 20대 때 원 없이 놀았었거든요. 그래서 여행도 많이 가고 이제 또 그때는 혼자 나이가 30대다 보니까 약간 버킷리스트가 이제 혼자 여행 가고 혼자 뭔가를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일 줄 알고 이서빌리티 그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뭐 하동균 콘서트 이런 것도 혼자 가서 혼자? 네. 자라섬 페스티벌 이런 것도 혼자 가고 혼자서 되게 잘 놀고 했다 보니까 원 없이 놀아서인지 이제 더 이상의 미련 없다. 이제 좀 각성을 하고 나서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강해졌어요. 그래서 좀 더 몰입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지금 니나 누님 같은 경우는 성격이 되게 좀 활달하신 것 같아요. 네. 좀 흥도 이제 많으시고. 네. 그래서 이제 혼자 뭔가를 이렇게 임장을 간다거나 이런 게 좀 수월해 보였을 텐데 네.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좀 커뮤니티를 이용을 해서 네. 뭐 동료들을 만들어서 같이 움직이면 오히려 또 그런 분들한테는 그 방법이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훨씬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